하이브롱. 자, 이번에 업데이트 됐는데 딱 봐도 알겠지만 무슨 고래상어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크랩 매드니스 모드 가잖아? 깜짝 놀라지 마라. 이거는 띠용이에요. 거의 띠용. 그레이트 맵에 꽃게 크랩 매드니스가 생기면서, 자, 띠용 준비. 자, 다들 띠용 준비. 이런 콜로살 크랩이랑 메갈로 크랩, 뭐 어떻게 읽냐, 메갈로 크랩 투수. 이번 업데이트 내가 보기에 제작자들이 그냥 술 먹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찔끔찔끔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다 하고 그냥 우리 접어버리자, 핀앤그로우 그냥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접자 이러고 그냥 업데이트한 것 같아.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바다정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진짜 궁금했었어. 요걸로 심해 바로 갈게요. 심해 메갈로 그랩투스 라는 이름이고, 잠깐만, 패시브 스킬이 뭐냐? 어? 액티브 스킬이네. 스팅 인젝트 배너. 어, 야, 독을 쏴버린다는데 물면 되는 건가? 그냥 일단 가볼게. 뭐 자세한 해석은 뭐 필요 없잖아요. 게임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생긴 거 봐라. 진짜 이건 무슨, 제가 곤충을 진짜 싫어하는데 생긴 거 진짜 극혐이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시고, 등딱지만 봐도 이렇게 극혐인데 면상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간다. 어? 면상은 의외로 그렇게 완전 극혐은 아니다. 눈도 있고. 난 눈도 없을 줄 알았거든 거의. 자, 뒤에 곰치가 있는데 곰치 한번 먹어볼게. 곰치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야, 이거 수영치. 야, 아, 잠깐만, 곰치한테 질라나? 물어! 독! 독 심어! 브링! 독! 야, 나 지금 독 심었거든? 독 주입했어, 독 주입. 야, 독에 맞아버리니까 바로 도망가버리기 막 그냥 바로 잡히죠. 야, 이거 좀 매력적인데? 독 심는 거? 이키 누르면 독이야. 어, 이런 식으로. 야! 야, 방금 진짜 징그러웠어. 방금 봤지? 꼬리 접어가지고 독 주입하는 거. 야, 징그럽다 이거 약간. 근데 요런 거를 잘 키우면은 거의 무법자 수준 되죠, 무법자. 잠깐만, 제가 공중에 뜬 거, 제가 물에 뜬 거 좀 한번 먹을게. 낙하 채버리기. 이게 바로 피딩으로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고기 덩어리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위에 있네. 저거 어떻게 먹지? 그럼 또 수영. 자, 가! 브링! 헤엄쳐! 헤엄쳐서 공중에서 먹기! 내가 땅게임은 못해도 피딩으로는 잘하니까 헤엄쳐! 브롱아 헤엄쳐!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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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먹어버리고. 자, 조금만 더! 다 먹어버리기! 나이스. 이러면은 웬만하게 등치 큰 것들 가가지고 문 다음에 꼬리 접어가지고 독주입 빡 해버리면 거의 갑니다. 제가 독주입 제대로 보여줄게요. 자, 한 놈만 걸려봐라. 독주입 간다 지금. 야, 근데 생각을 해봐. 바다에서 진짜 이렇게 생긴 애가 내가 수영하고 있는데 내 쪽으로 막 이러면서 온다고 생각해봐요. 와, 거의 공포영화 수준인데. 심해 온데. 아, 아구다. 아구. 아구 한번 먹어볼게. 잡고 독주입. 독으로 찔러, 똥꼬샷 독으로 찔러버린 거 봤죠 지금? 와, 거의 마비 수준으로 뻗어버린. 야, 2.5 데미지 계속 들어가는 거 봐. 지금 독 맞았어. 독 주입하니까 2.5 데미지 계속 짤짤짤짤짤짤짤짤이 데미지 들어가네. 야, 큰 거 한번 잡아볼까 이번에? 살짝 큰 거 돌아다녀 보자. 아, 이거 좀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아, 저 헤엄치는 거 보소. 꿈에 나올까봐 겁난다 야. 아, 부롱아! 어, 부롱이 있다. 부롱이 잡고 독으로 찔러버리기. 기다려봐. 짤짤이 데미지 들어간다. 2.8 분해. 아, 부롱이 순삭이죠. 농담이야. 자, 날았다가 잡아버리기, 독침 꽂아버리기 콤보. 야, 피딩그로우에도 이제는 킬 콤보가 생기네. 킬 콤보가. 날았다가 잡았다가 꽂고 씹어버리기. 거의 피딩그로우 장인. 딴 게임 다 못하는데 피딩그로우는 잘해요. 오버워치 배그를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좀 가슴 아프네요. 피드앤고인물. 예, 잠깐, 여기가 심해가 아닌 것 같고 반대쪽인 것 같거든. 자, 이제부터는 심해 여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심해. 바다 깊은 곳에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있을지 가볼게요. 이게 짤짤이로 헤엄 잘 쳐야 돼. 무한 짤짤이 헤엄 가능해. 이봐봐, 요런 컨트롤도 이게 피드앤그로우를 많이 한 사람만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거지. 야, 이거 봐, 헤엄 계속 치는데 스태미너가 보존되는. 와, 요런 스킬 멋지네. 내가 하고 있지만. 자, 뒤에 누구 오는지 한 번씩 살펴주고. 어우, 징그러운 것. 거의 날라다니는 에어리언 수준입니다. 자, 독침 찔러버리고 바라쿠다 그냥 분해되죠. 이런 거 지금 살아있지? 넌 이미 죽어있다. 하,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약 몇 초 뒤에 그냥 바로 죽죠? 클라띠. 독이 든 고기를 먹어버리네 하는데 얘는 자기 독이기 때문에 자기 독에 면역이 있을 거야. 자, 지금 보면은 모사사우루스 머리통이 보이는데 조만간 제 밥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저 정도는. 아, 모사사우루스가 옆에 있네. 지금은 못 이기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봐줬다. 자, 줄돔떼들이 보이니까 줄돔 간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공격력은 떨어지는데 고기 덩어리는 아주 실하게 주는 개꿀띠 고기죠? 찔러버리기. 어우,
자, 지금 물고마 있습니다. 물고마 있습니다. 야, 지금 그림자 뭐냐? 모사 지나갔다. 바로 옆에 지나갔죠. 야, 이게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한방 컷이야, 모사는. 자, 심해로 갈게요.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지금 심해야. 야, 여기는 상어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귀상어급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잡아봐. 기상어 한번 잡아볼게. 기상어 잡는다. 여기서 잘못하면 가뿐 싸울 수도 있는데 잡고 도구로 찔러버리기. 파닥파닥 거리지만 한번 더 잡아버리면 도구로 널 따따따따따 4 데미지씩 계속 들어가네요. 컷! 컷! 호로록! 중간 사이즈 스테이크까지 말끔하게 먹으면서 등치 겁나 커졌다. 자, 심해 들어갑니다. 와, 여기 봐! 이게 신규 맵이야! 이거 여기 열린 거야! 원래 이 맵이 없었어, 여기가. 겁나 깊어버리잖아? 아이, 너무 조종하기 힘들어, 지금. 잘 안 돼. 헤엄이 잘 안 쳐져, 등치가 커져가지고. 너무 힘들잖아, 이거 올라가기. 자, 심해 한 군데 넘어왔고, 야, 잠깐만, 여기는 겁나 깊어 보이는데? 아까 저기보다 훨씬 어둡잖아. 간다.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을지 몰라. 자, 심해 갑니다. 진짜 심해입니다. 진짜 심해예요. 야, 여기를 유령 상어 떼네. 여기 있네, 요것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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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덤벼, 다 덤벼, 그냥. 한 마리씩 덤비지 말고 다 한 번에 덤벼. 씹어버리죠. 야, 유령상어 스테이크 조각 큰 거 주네. 중간 사이즈 준다. 자, 유령상어 있지? 일로와, 일로와. 물어버리고. 아, 두 방, 세 방 컷. 그냥 먹어버리고. 유령상어 세 방 컷입니다. 싸울 가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 조금만 더 키우면 고래상어 한번 덤벼봐도 되겠어. 미친 척하고. 야, 이거 겁나 깊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어? 이쪽 길은 뭐지? 설마 북극으로 통하는 길인가, 여기가? 아이고, 야, 헤엄치기 너무 힘들다. 자, 궁뎅이 살랑살랑 하면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자. 예, 예, 조금만 더 올라가자. 자, 안착했어, 안착했어. 자, 거의 꼭대기까지 왔고, 여기 끝에는 뭐가 있을까? 북극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 내 예상이라면. 내가 길치지만 피뎅그로를 많이 했잖아. 아, 북극인데 여기 막아놨네. 자, 여기가 심해 끝입니다. 더 이상 못 가네요. 얘가 그래도 명색이 정갈이니까 육지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 육지 가버리는데? 야, 그리고 내 말 맞지? 북극이야, 여기. 뽕당! 여러분들, 여기서 봉고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이 봉고래 먹는 거 세계 최초로 한번 보여줍니다. 자, 가자.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자, 봉고래. 목표를 포착했다. 얘도 놀랬을 거야. 뭐 저렇게 젖다구로 생긴 놈이 지금 덤벼드나 할 텐데, 가다가 머리통 물어버리고, 복심 발사! 주입! 넌 이미 죽어있다. 짤 데미지 9, 9, 9, 9, 9, 앙? 바로 분해돼버리겠죠. 9가 지금 98이, 9981. 거의 도구로만 해도 한 100 데미지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야야야, 일각고래다. 아이, 일각고래. 야, 이놈이 그 세계 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각고래를 사냥해. 나도 못 먹어본 걸. 일로와, 일로라라, 일로라라라, 일로와. 입 벌려버리고 찍고 독주입 해버리기. 짤 데미지로 고기 분해. 짤짤짤짤짤짤짤 고기 분해 자동입니다. 36렙. 거대, 이거는 정갈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거대, 초거대, 에어리언 완성. 앙. 앙. 자, 가까이서 얼굴 한번 보자. 거의 브롱이급으로. 자, 갑시다. 아까 저기서 내가 고래상어 봤거든? 고래상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고래상어는 솔직히 200원짜리라서 약간 에바스럽기도 한데, 잡을 수 있겠지. 그래도 36렙이니까. 나의 오래된 이 피데인그로우 경력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 갔다가 디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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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리고, 독주입! 오, 야야야야야야! 반항하는 거 보소. 야, 비싼 놈이라고 반항하지. 야, 주둥이 쪽으로만 안 가면 돼. 입국하면 안 당하면 돼. 야, 바로 잡았어. 독주입 해가지고. 야야야, 옆에 친구다, 친구. 야, 일로와. 친구, 친구 왔다, 친구. 친구가 지금 복수하러 오나? 잠깐만, 안 되지. 야, 잠깐만, 야, 야, 고기 내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일로와. 야, 고기 먹어야 돼! 저기 위에 있다, 잠깐만. 나 가서 고기만 먹고 올게. 자, 호로록, 호로록. 자, 옆에 고래상어 또 지나가는 거 입 벌렸다가, 찝어버리고, 독주입. 자, 독 데미지 얼마 들어가나 보자, 우리. 와, 이거 말로 해도 되지? 데미지가 무려 18 데미지. 욕한 거 아니에요. 18 데미지였어, 진짜로. 짤 데미지 계속 들어가고요. 강력합니다. 레벨 53? 야, 이러다가 진짜 모사 잡겠는데? 진짜 모사 잡겠다. 나 모사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에바스러워서. 야, 이거 진짜 모사 잡으면 레전드지. 첫 출시 바다 정갈로 원큐에 그냥 모사 잡아버리는 유튜버 클라스죠. 피데잉그로우 고인물 갬블링. 완전 공식 입증되는 거지, 지금 생방송으로. 자, 60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한 유형 한번 비벼볼까? 유형 잡으면 이 꼴을 모사는 그냥 까십니다. 제가 북극이 근데 어디야? 여기 북극이야? 길을 모르겠어. 자, 헤엄쳐서 일단 가자. 아, 얘가 지금 다 좋은데 느린 게 제일 문제네요. 공격력도 좋고 지금 스킬, 독침 스킬도 진짜 마음에 드는데 느려 터진 게 문제야. 자, 여기가
북극이 아니네. 야, 북극 반대다. 아, 북극 반대야. 일단 유형부터 잡을 거니까 북극 쪽으로 갈게. 당뇨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브링어입니다. 브링어. 제가 피드앤그로우 할 때만큼은 갬브링이 아니고 브링어입니다. 야, 저 뭐 반짝반짝 거리는 생물체가 엄청나게 생긴 것 같다. 저 뭐냐? 이거 봐봐. 정어리가 아니고 반짝반짝 거리지 이거. 먹는 거야? 반딧불이? 얘 뭐야? 뭐 생겼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멸치 같은 거 이거 먹을 수 있어. 물이 오로라처럼 생긴 곳으로 가라고? 아이디가 펭귄인 거 보니까 약간 믿음이 가네. 오죽 피드앤그로우 펭귄이 좋았으면 아이디도 펭귄일까. 어? 맞네? 야 펭귄 맞다야. 진짜 북극이네? 펭귄? 아 고생한다. 야 북극 좀 들어왔어. 색깔 물 색깔 바뀐 거 맞죠? 100% 북극입니다. 향유 발견했다. 뭐 변을 보자겠다. 저 향유 있어요. 향유 봤습니다. 브로미도 봤어? 이게 바로 매운눈이야. 아 매운눈이 아니고 물고기의 눈. 물기만 잘 물면 되네. 입구 쪽으로 주둥이 쪽으로만 가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 좋았어. 디노린다. 저기서 지금 두드러 패고 난리 났구만 지금. 자 목표를 포착하고 천천히 가고 있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거야. 가서 물자마자 바로 독침 놔버릴게요. 자 최초로 향유 잡아버리는 바다 정갈. 아 정갈 꼭. 암튼 간에 예. 자 간다 간다 간다. 떴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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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야 걸렸어. 향유 걸렸어. 지금이야. 빨리 가. 그래. 발진! 가서! 아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안돼! 물어! 일단 물어! 독 발사! 우와! 물어! 일단 물어! 야야 입구에! 야야 하필 주둥이에 걸렸냐! 물어! 브링! 가서!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랬지? 아 잠깐만 야 죽은 척 한 거였어. 야 잠깐만 독 발사! 독 야 이거 독소니까 지금 기절해버린 거였네. 죽은 게 아니었어. 오! 지금 기절했다. 빨리 빨리 지금 기절했을 때 빨리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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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기절했을 때 빨리빨리! 야, 이러보다! 오케이야! 분해 지렸습니다. 완벽 분해.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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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다 정갈이 향유 뜯어먹는 거 생방송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아마 세계 그 어떤 유튜버도 바다 정갈로 향유 공격하는 거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겠지. 야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향유가 나 중간에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독 때문에 기절한 거였나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 되나? 난 독이 기절 효과 있는 줄 몰랐거든. 야 온다 또 온다. 찍고 독 주입. 와우 기절하냐 또? 기절이야 기절이야 기절. 독 한 번 더 쏴. 깨기 전에 바로 또 재워버리기. 영원히 잠에서 잠에 빠져든 채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바로 분해 당해버리는 글라디 모사 백전백승입니다. 최고 그냥 최초의 오리지널 리얼 왕자 모사를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향유보다 조금 더 세요. 몸빵도 더 세고. 자 에어리언 가사 속도 느린 거 빼고 거의 뭐 최강입니다. 피댕그로우 최강 생물체. 그냥 물고기 다 필요 없어. 그냥 얘가 바사정갈이 짱이야. 스태미너 모았다가 부스 써주고 모았다가 부스 써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 또 유형 가라 가라. 나 지금 갈 길이 바쁘다. 아 자꾸 방해해. 나 가야 되는데 지금. 일로 와 그럼 먹어줄게. 자 지금 또 기절했지? 물어주고요. 또 죽었다. 와 이제는 거의 세방컷 향유 세방컷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짤짤이 데미지로 지금 45 박히고 있어요. 야 정갈 91렙. 야 잠깐 길 어디야? 북극이 여긴데? 여기 심해 아니야? 그럼 이쪽이? 여기가 심해 아닙니까? 길을 못 찾겠어 내가 또. 아닌데 여기 북극인가 정어리가 왜 보이지? 아 여기 심해냐? 아 북극이야? 아 일로 가야 된다. 야 이씨 길을 모르겠어 나 지금. 아 일로 맞네 일로 맞다. 아 이크티오사우루스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네요. 자 일로 가겠습니다. 이 정어리떼가 야, 애매하게 여기 있네. 그러니까 헷갈리지 내가. 자 정어리떼 마시는 거 봐. 거의 진공청소기 다이슨 우리 집에 있는 V8 다이슨 수준이야. 성능 굉장히 좋거든요. 야 이거 그림자 봐. 야 이게 정갈 밑에 저 바다가 그림자 보여 저 그림자. 와 그림자 클라스 보소. 이건 뭐 거의 모사가 보자마자 바로 튀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공격 안 하고 내가 보기에 맞다이 안 하고 도망갈 것 같아. 모사 도망간다 이거. 근데 모사가 또 없네 찾아다닐 때. 아 얘들 향유도 그렇고 모사도 그렇고 항상 찾으려고 하면 없어. 근데 꼭 내가 저 레벨 때는 주위에서 서성거린단 말이지. 아주 그냥 뭐 그게 없는 애들이야. 그 이게 진짜 없어 애들이. 모사야 모사 어디 있니? 야 이거 방송을 모르니 모사야? 슬슬 나와야 된다. 야 어디 갔냐 진짜. 모사가 방송을 모르네? 하루 이틀 장사하나? 어이구 떠버렸네. 갑니다 뿌롱이들. 두둥 둥 두둥. 하이 모사. 입 벌린 다음에 찍고 독침 찍어버리기. 야 주둥이에다가 독을 꽂아버리는 클래스. 기절했죠 지금? 기절했을 때 몇 번 씹다가 독침 한 번 더 쓸. 뭐야 지금? 야야 다시 깨어났어. 다시 깨어났으면 다시 재워버려. 독침 발사
꼬랑지 물어버리기, 또 재어버리고요. 방금 목을 그냥 꺾어버렸는데 이놈 보소, 씹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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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심 한 번 더, 하하, 솔까도 없이 바로 분. 헤, 이게 바로 불잉 정갈 클라스입니다. 피데인그로우 고인물 불잉. 야,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 한 번만. 그 아까 목이 꺾이는 게 그게 버그겠지? 혹시 진짜 독 맞으면 그 꺾이는 건가? 자, 저 따라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얘가 도망가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올라갔다가 조준하고. 자, 따라간다. 목표를 포착했다. Come on, 모세. 입 벌렸다가. 야, 파닥파닥 쪼. 야, 야, 도망가냐? 야, 도망가는 거. 야, 진짜 도망가네? 야, 모사, 도망가냐? 야, 명색이 모사인데 지금 심해 대빵이 지금 도망가는 거 보. 야, 도망가! 야, 내 니를 터져서 못 쫓아가는데? 모사야! 모사야!